농사를 더 오래 더 크게 지으시고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뒤뜰에 작은 텃밭을 해왔고 이 영상을 비롯해서 계속 이어지는 저의 텃밭 시리즈는 아마 작게 시작해 보시려는 초보분들께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름 알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시면 좀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걸로 믿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첫 농사 때산 씨앗들인데요. 저는 그걸 LA에 있는 올림픽 화원이라는 곳에서 샀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제 기억의 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LA에서 왔어요. 제 친정이 전부 LA에 있고요, 직도. 매년 겨울에 애가 어릴 때는 가서 한두 달 정도씩 거기 머물곤 했었는데요. 거기서 사온 씨를 가지고 한몇년 농사를 졌습니다. 그 씨들을 저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고 좀몇년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한국 마켓이나 온라인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시딩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합니다. 중부가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해서요. 싹을 틔울 때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켓에서 갖고 오는 여러 가지 플레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쓰시는 용기에 뚜껑 같은 것들, 그 위에다가 페이퍼 타월 물 적시고요. 거기다 씌 놓고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과일들을 담아오는 구멍 뚫린 플라스틱 통그 안에 플레이트를 넣으신 다음에 두시면 뭐 여기저기 옮기면서 햇빛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도 계속 유지해주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4에서 5일 정도 되면요. 저렇게 이제 움트기 시작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는 이제 모종 만들 준비를 해줘야 되겠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던 딸한테 테이프에다가 작물별 이름을 써서 이렇게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스프레이하고 이렇게 수분 주는 일도 부탁을 드렸었죠. 예, 이렇게 이제 꼬리들이 나오면요. 모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기에 흙은 파랭소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링 파트들이 문제인데 이렇게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좀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짓고 1년 후부터 이렇게 생활지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기도 하고요. 또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놀기도 했었고 그런 게 아주 좋았어요. 이거 이외에도 또 찾아보시면 몇 가지 더 다른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셔도 되는데 저는 제거 그냥 걸어 두겠습니다. 저왜 카드에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얘네들은 며칠 있다 보면 꼬물꼬물 올라올 거예요. 물론 제가 이분한테 물좀 주고 또 캐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4일에서 7일 정도 되면 이렇게 초록초록 빼꼼이 나옵니다. 이제 흙을 좀더 줘야 될건 주고 물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2주 안에는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밭 준비를 해야 돼요. 흙 정리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참고로 처음에 시딩 하실 때내 밭에는 몇 그루 정도 심을 건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이 뭐 이런 애들도 10개 이상씩 나오고 막 고추도 많이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도마도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잘 계획을 하셔야 돼요. 몇 그루 심으실지. 저는 처음에 그 고추를 100개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 미스 USA에다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쌈채소들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직파해도 돼요. 그래서 솎아주시면 되는데 저 몰라가지고 처음엔 저렇게 모종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은 다 그냥 직파하셔도 됩니다.
흙은 탑소일이라는 보통 흙과 그다음에 비료를 섞는데요. 비료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죠. 매뉴얼이라는 소의 거식기로 만든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머쉬룸 흙이 있는데 소로 만든 거 아니 소가 아니라 그 거시기로 만든 것은 열매 있으면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머쉬룸은 저는 보통 쌈채소에 쓰는데 5대5의 비율로 섞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요. 며칠 정도 놔두면 나름대로 저는 흙을 숙성시킨다고나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내다 심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 다음 흙 얘기는 이제 농사를 1년이라도 짓고 난 다음에 이 흙을 보면 이렇게 막 산성화돼서요. 아주 몹쓸 땅이 돼 있습니다. 푸슬푸슬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 피모스라는 이 흙을 써주는 거예요. 매년 봄마다 요거를 흙에다가 그냥 바로 섞어서요. 이 알칼리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요, 얘가. 그래서 토지를 다시 중성화 만들고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흙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저세 군데 다 쓰거든요. 그런 다음 이 이제 물을 또 흠뻑 줘가지고 한 며칠 놔둬요. 한 2, 3일.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탑솔과 비료를 섞어서 이제 흙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고랑이랑도 만들어 쓰실 수 있는데요. 작은 밭이라 좀 흙을 알뜰하게 쓸수 있었던 장점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좀안 쓰는데 또 비가 뭐 특히 많이 올 때는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씨앗들이 싹 틔우기로부터 전체 2주 정도가 되면 밖에 내다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밭 구획하기와 또 작은 텃밭에서 만들어 쓰는 지지대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이, 호박, 고추 등. 그 다음에 그 밭에 내다 심다 보면요. 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예, 다시 또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